Times. 네, 기타로 사람을 알아보는 프로파일링 시간 돌아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니메 랠리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사람의 성향을 뭐. 헤비 렐릭 정도는 돼야지.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네, 지금 헤비 렐릭 세대가 남았으니까 네, 계속 프로파일링을 할 건데. 프로파일링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거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할 거 전부 다 헤비렐릭인데 가격대가 전부 다 800이란 말이에요. 얘도 800, 저기도 800, 그 다음 시간 820 막 이렇게 가는데 자, 요것들을 이제 또 잔재미를 또 한번 예. 썬버스트에다가 까만색을 덮이고 깠는데 그렇죠.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썬버스트죠. 예. 근데 깔 때 썬버스트까지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또 이런 데도 까졌고요. 되게 억센 팔의 재질이 굉장히 억센 옷을 입고 치나 본데. 팔이 억센 재질을 입고 이것 이런 것도 막 탄띠까지는 아니고요. 카센터다 카센터. 카센터? 아 카센터 직원분인가 봐. 아 카센터 네. 직원분. 그러니까 카센터에는 그 엔진 오일이랑 같은 이런 게 많잖아요. 좀 지저분한 게. 그러니까 까맣게 칠한 거야. 아. 그 기름때 자국 안 나게. 근데 이제 그 팔에는 또 토시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팔 토시로 막 이렇게 문대니까 카센터 직원분. 예. 이거 차에다 이렇게 세워놨다 깔고 지나갔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그래갖고 이게 깔고 지나갈 때 넥이 부러진 거야. 아. 그래서 넥을 간 거야. 넥을 간 거야. 넥을 밖에. 갈았는데 원래는 그 메이플 그냥 저런 쌩쌩한 넥이었는데 역시 카센터 있다 보니까 오일 때 이런 게 묶기가 쉬우니까 안 되겠다. 로스티드로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두운 걸로 갖고 와 갖고 예. 까만 칠하고 예. 어두운 걸로 갖고 잘 쓰는데 또 열심히 치다 보니까 팔토시 때문에 예, 이렇게 이렇게 됐다. 예. 아, 좋습니다. 오염되기 좋은 환경에 있는 카센터 직원분의 네. 사장님이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를 고려해 봤을 때 카센터 사장님일 확률이 높아. 예. 아, 카센터 사장님이니까 카센터에서 기타 치지. 그렇죠. 직원이 치고 앉아 쓰면은 맞죠. 스테너로. 그렇죠. 그 업무 근무 태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아, 요거 카센터 사장님. 카센터 사장님이 이제 넥을 교환한 거. 네. 좋습니다. 자, 카센터 번창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오늘은 6일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네. 시리얼 넘버 CZ558634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요 이거 아직 상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프로파일 해갖고 밑에 남겨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상품 나갑니다. 여러분들 밑에다가 프로파일링 해서 재밌게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썬버스트 가격은 797만 9천 원, 7979. 하지만 그냥 800이죠. 800이죠. 네. 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38kg, 두께는 45+, 2mm, 12프레드 뒤뚤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헤비렐릭 락커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로스티드 쿼터손 메이플의 60년대 오버 시쉐임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의 본넛 42mm 너비고요.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 이거 플랫이네요. 네, 요거는 네, 라운드 아니에요. 그냥 플랫 그냥 라미네이티드입니다. 지팡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대로 톨프렛 6105, 픽업은 핸드와운드 60th 스트랩 픽업 세트, 가운데는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원볼륨 2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 2 와이어링에 네. 톤 세이버 블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샷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멀로 브릿지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스펙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다른 기타야. 557, 69, 6일. 그렇죠. 다른 기타예요. 다 다른 기타죠. 네. 5, 6, 70년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네. 돼요. 이거 보세요. 로즈우드 소리죠. 오, 예. 피크를 막 놓치네요 제가. 어, 너무 강하게 좋아. 치시느라고. 네, 너무 자 센터 픽업이. 오 지킷.
그 사운드 확실히 그런 무게감과 레이어 좀 두툼함이 느껴지죠 확실히. 야, 확실히 좋아요.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어 좋다. 어 까만 비닐로 아. 2단이 제일 멋있던 것 같아. 에이 좋다 이씨. 어유 이게 로즈우드의 장점만 확대해갖고 들려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 50년대 기본 톤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좀 뭐랄까 면발 두께 자체를 좀 굵게 한 게 60년대 스타일이고 예. 50년대 원형에다가 면발을 굵게 한 건 아닌데 기름을 살짝 발라놓은 게 이제 그 육구. 네, 육구가 되겠다. 좋아요 시트입니다. 좋습니다. 레드락. 레드락도 잘 어울리네. 그 마샬 게임들도 잘 되겠죠 뭐. 맛있어. 맛있죠. 먹을 게 많죠. 먹을 게 많아요. 팬 내놓고. 야 이거 진짜.
좋아. 좋습니다. 야. 자, 그럼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치고 싶어. 자, 6.1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줄평 주기 전에 네. 또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마저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네. 얼마 전에 제가 6.1만 다섯 대를 한 날 네. 기억하시죠? 그 전에 한 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3월 말이었고 그때 네. 프로파일링을 저희가 처음 시작했는데 이때 이 6.1 에이지드 쇼어라인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쓴 사람 우리가 특정을 해군으로 했어요. 맞아요. 네, 해군으로 프로파일링을 했었던 네. 선생님은 광안리 야경 예. 저는 한 번 스트레스는 영원한 스트레스 해병대 네. 그래서 81.5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 번 다섯 대 네 대를 연속으로 했던 날에 예. 이제 점수가 보면은 거의 다 81, 82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은 이날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시리얼 넘버 CZ557093이 멀쳐도 블루스 백만송이 장미하고 예. 80.5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CZ557180이 여기에 멀쳐도 블루스 락 99만 송이 장미 그래서 80.5 나왔고요. 그 다음에 CZ557278 모델이 블루스 오버 블루스 락 저는 도매시장 100만 송이 장미 82 나왔고요. 그 다음에 CZ557220이 블루스 락 오버 블루스 락 저는 100만 송이 도소매 콜라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로즈랑 네. 그 블루스랑 막 섞어갖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때 이렇게 네 대를 6위를 제대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한번 내용 정리한 게 있었죠. 우리가 보통 5, 7, 6, 2랑 많이 묶잖아요. 네. 6, 2랑 많이 묶는 이유가 6, 2가 가장 안정화된 60년대 스펙의 시작이 6, 네. 2입니다. 실제로 로즈우드 지판이 최초로 달렸던 거는 59년도부터 달리긴 달렸어요. 네. 그렇긴 했는데 이제 59년도에 로즈우드 지판이 달리고 픽가드 스크류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62년도까지 가기 전까지 뭐가 정리가 안 됐냐면은 로즈우드를 그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처럼 전부 다 플랫 라미네이티드로 그냥 잘라 까서 얹은 거예요. 네. 그게 처음으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요렇게 변하면서 좀 더 얇아지고 시너 앤 커브드로 네. 변한 게 62년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59년, 60, 61년 요 세 해가 뭐냐면은 로즈우드의 함유량이 많은 거야. 그래서 더 대놓고 로즈우드 네.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백만 송이 장미가 되는군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도 칠 때 아 이거 로즈우드 소리 제대로 나네요. 제대로 나네. 라고 얘기했던 게 아무래도 피지컬적으로 로즈우드 자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이 느껴지지 않나 이런 합리적인 저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6.1을 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6.2랑 구분을 해서 로즈우드 성향이 좀 더 강한 빈티지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6.3으로 가면 뭐 픽가드 스크류 포지션이 달라지고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여기 있고 막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6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스펙의 시작은 62부터인데 그 6.2의 특징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고 그 전에는 플랫 라미네이티드라는 게 특징이다. 요거 보시면은 6.1, 6.2 구분하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스포츠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스포츠카 네. 알겠습니다. 이 카센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좋네요. 예. 저는 그때 했었던 6.1들보다도 오늘 로즈우드 사운드가 더 유독 많이 네.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101만 송이 장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때 99만 송이도 있었는데 예, 99만. 네, 오늘은 101만 송이로 가겠습니다. 네.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37. 예. 선생님 37이래. S가 선생님이야. 자, 선생님 사운드 37. 예.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에서 총점 82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에서 총점 81점. 똑같네요. 네, 평균점수 81.5점이고 저번에 우리 해군 프로파일링 했었던 네. 그때랑 점수 똑같습니다. 세부 항목까지 똑같습니다. 네. 뭐 달라질 게 없긴 했어요. 사실 네. 가격도 거의 똑같고. 이것만 좀 다른 거죠. 이제 랠리가 어떻게 했냐. 그렇습니다. 네. 프로파일링이 그때는 이제 그 약간 군 느낌이 좀 있었고 네, 해군 네. 오늘은 이제 민간의 느낌으로 네. 넘어서 카센터 사장님 카센터 사장님의 그 회사에서 기타를 치고 자는 의지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일 스트라토캐스트 헤비랠리 같이 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6일 스트라토캐스트 헤비랠리 똑같습니다. 네, 또 칼라만 달라지는 네. 3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오버 3톤 선버스트 적어도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재미있게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